고려거란 전쟁 3회 황실에서 백성들을 초대한 연회에서 큰 불이 나고 조정 대신들의 여론을 모아 황제의 연회를 문제 삼으려는 김치양. 천추태후가 다시 섭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치양의 군사들이 궁궐을 포위하자 군사를 물리라 하지만 김치양이 아들 현을 앞세워 태후의 명을 거역한다. 황실을 전복시키고 고려의 주인이 되려 한다. 도순검사 강조도 개경으로 진격해 고려를 바로잡기 위해 목종을 폐위하겠다며 반역자가 되기로 결심한 강조. 강조는 간신 유행간의 목을 베고 김치양과 아들 현을 죽인 후 목종도 죽이는 강조. 강조는 대량원군을 황궁에 입궐시킨다. 원치 않은 꼭두각시 황제가 된 현종.